문서 쪽으로 지금 탈이 난 것도 있어요? 네. 탈난 문서도 있는데 새로 들어올 문서도 있다는 소리가 나와. 관제에 엮인 거야? 지금 이혼 준비 중에 있어요. 뭐가 궁금한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이혼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냥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되게 막 너무 남들하고 다르게 좀 힘든 상황을 좀 많이 겪다 보니까 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인생 자체가 막 삼재같이 막 너무 아니 오늘 이상하네. 삼재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야. 예. 근데 신령님이 그러니까 신의 풍파 예. 그걸로 인해서 쉬운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인생이 쉽진 않았어. 지금 살아오는 게. 예. 항상 한 고개 넘어가면 또 고개가 또 있고. 예. 응? 사주 자체가 타고난 게 스님이 되든지. 응? 근데 내가 보기에 신기가 많아서 응? 지금 하고 있는 직업으로서 예. 어느 정도 누르고 가고 있는 격이다라고 나와요. 응? 그렇다고 한들 예지를 못하는 것도 아닌 거고 본인 자체가 어느 정도 이걸 알고 있잖아. 나한테 신이 왔었다라는 것도 본인이 알잖아. 전 잘 모르겠어. 계속 말씀하세요. 그 이제 제가 이혼을 하고 이제 다른 지방으로 이제 업종 직업을 좀 바꾸려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괜찮은 건지. 그러니까 올해는 딴 아까지는 지금 관제가 엮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문서가 하나 예. 또 이동이 있어요. 예. 라고 했잖아. 이동을 해서 가는 게 아빠한테는 훨씬 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것도 지금 훨씬 낫고 제가 그러니까 가정은 오빠가 일부정사를 못하는 사주팔자를 타고 났다고. 아 제가요? 한 곳에 뿌리도 못 내리고 이동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예. 어? 한 사람하고 평생 백년해를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 사냐? 아니 혼자 안 살아. 이해돼? 예. 근데 저는 이제 애들을 이제 너무 애들한테 미안하고 이제 이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너무 그 힘든 일만 계속 생기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답답해서 신령님한테 고개 숙이고 살았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나의 생각도 안 해봤고 안 해봤는데 이제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유튜브 보다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24살인가 이때 한번 보긴 했어요. 그 뒤로 이제 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관심도 안 가졌고 이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계속 그냥 열심히만 살았는데 근데 사람이 사는 거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다 전부 다 이루어지진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계속 너무 힘든 일만 생기니까 저도 이제 와이프랑도 이제 잘 살아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계속 어긋나기만 하고 그냥 이제 결혼 생활에서도 항상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제가 그 나쁜 말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잘못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너무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그게 네. 끝까지 가서 네. 걱정되는 게 지금 어떤 거냐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와서 이혼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류상으로만 안 하는 것뿐이지 뭐 부부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애들한테 이제 안 좋은 애들한테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 아빠가 미련이 남아서 엄마한테 미련이 남아서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 환경이 곧 애들한테 좋을까? 라는 거지. 근데 관제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관제가 잘 해결돼서 뭔가 깨끗해진다라는 소리는 그게 길어지는 거지. 어? 쉽게 그러지는 않아. 끝 맺고 좋아지고 이렇게 보이진 않아.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혼을 한다고 해서 소송을 걸거나 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간 거야? 합의 이혼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봤을 때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가면 이길 수는 있는데 양육권은 이제 애들이 의사 표현이 있는 나이기 때문에 양육권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저는 양육권 아니고서는 굳이 뭐 이 소송을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뭐 양육권도 가져올 수 없고 또 이제 제가 부부싸움하면서도 이제 제 집이 가난해서 제가 가지고 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살았던 건데, 뭐, 너 몸만 들어왔으니까 몸만 나가라. 그러니까 저도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저 몸만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힘으로 벌어서 제가 하려고. 근데 이제 어떻게 막 마음에 정리를 못 하겠다고 해야 되나? 해,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와이프한테 미련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것보다 두려운 거야. 그런 것도 있지. 어, 두려워서 그런 거야. 근데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날아가. 보내줄 때 날아가 그냥. 어? 자식은 자기네들이 알 거 아니야. 아빠가 어떠한, 아빠가 얼만큼 했는지.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저만 되게 나쁜 아빠같이 이렇게 막. 그래도 아이들은 자기네가 커가면서도 알 거라고. 왜? 옆에 붙어있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잖아. 아, 아빠가 이래서 나갔겠구나. 저는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과연 그 여자도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둘 다 맞아요. 한쪽에서 손뼉을 친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잖아. 응? 근데 중간중간 살아온 걸 보면 아빠 역시도 잘했다는 소리는 안 나와. 아빠가 노력이라는 걸 하긴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아빠도 고비가 오니까 힘들었겠지. 하지만 뒤돌아볼 겨를도 없었어? 그러니까 너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그 목적으로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재주도 있고 뭣도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것까지 다 이해해주고 오로지 나만 사랑해줄 수 있는 여자를 차라리 만나는 게 낫다라고 나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 이혼을 하고 자식 있고 뭐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어.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무슨 나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잖아. 응? 이혼을 한다고 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뭔가를 고생을 다시 시작해서 처음엔 힘들겠지. 내가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다못해 내가 처음에 올 때 가져온 게 없어도 지금껏 입고 먹고 쓰고 내가 벌어다가 해준 게 얼만데. 안 그래? 그렇죠. 그래 근데 나머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양극관을 보면 아빠가 아니 엄마가 다 알아서 갖고 가고 한다고 한대. 그럼 아빠는 새 인생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내가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아빠한테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빠가 거기서 한다고 한들 또 이혼한다는 소리가 지금 이번에 이혼을 안 하고 그냥 산다고 한들 또 이혼한다는 소리가 또 남아. 어? 그래서 결국엔 찢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럴 그 상황이 됐을 때 이미 갈기갈기 다 된 상황인 거고 아빠가 나이는 나이대로 먹어가는 거고 그럴 바에는 지금 이 시기가 낫다라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해서 나간다고 하는 정확한 재물은 또 들어오니까. 어? 이해돼? 무슨 말이야? 아빠가 이혼하고 나간다고 한들 아빠가 그 새로운 곳에서 아빠가 뿌리를 내리라고 하면 그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런 거고 인연이 되는 사람도 또 나타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무 자존심 오기라 그래야 되나 이제 하지마 말고도... 그런 거 하지 말고 아까 말했지 애들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어서 좀 그런다고 했잖아. 말 그대로 그냥 네가 집에 들어가서 내 잠잘 곳 하나 있어서 그냥 네가 떨어져서 나간다고 한들 네 새끼들이 네 새끼가 아닌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인 거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알겠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뭐 네가 1억 천금을 주고 나갈 건 아닌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니까 그냥 너 살 길 찾아가거라 이 말이 이게 낫다고. 그걸로 힘들어서 매달려서 그게 지금 하루 이틀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 근데 굳이 해봐야 답이 없잖아. 놓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혹시라도 이 여자가 이제 조금 많이 안 변해. 그러니까 그런 미련이... 갈수록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더 하진 않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더 악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거의 한 투명인간 지급 받고 사는데. 너도 너네 집에선 귀한 자식인데 왜 굳이 밖에 나 다른 사람한테 가면 사랑 받을 사람인데 왜 굳이 거기서 그렇게까지 천대 받아가면서 무슨 옛날로 치자면 뭐 남의 집에 종살이 들어간 것도 아닌 거잖아.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야. 응? 비도 오고 번개도 치고 그래. 그러긴 한데 이건 자체가 아닌 거잖아. 알잖아. 네.
근데 지금 결단을 못 내리는 거잖아, 본인 자체가. 그렇죠. 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만 보고 앞만 보고 살아와서 허무한 거야. 어? 내가 이렇게 해서 너네들이 이렇게 살고 해왔던 건데 이제 와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해? 어, 근데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해, 그냥. 나이 60 먹고 70 먹어서 조금 쫓겨나면. 이해 돼? 예. 어, 감사합니다 하라고, 그냥. 안 봐도 화나다, 그래. 응? 그럼 제가 이혼을 하고. 가, 어딜 간다며. 아니, 그게 아니고, 와이프랑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렇게 연락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로 인해서는 연락을 하는 게 맞지. 아이들로 인해서. 근데 아이들이 커서 예. 자기네들 이렇게 연락을 하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면 굳이 왜? 돈 주는 기계 하려고? ATM기? 그런 얘기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어, 애들 목적으로? 아, 그러지 말란 소리야, 나는. 굳이 왜? 지금까지 해놓고 다 주고 나 혼자만 나가서 이렇게 사는데 애들 용돈을 줄 수 있겠지. 응? 안 그래?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 살면서 읽어왔으니 법적으로 해도 반반이야. 네. 근데?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집 팔고 뭐 빚 갚고 하면 이제 애들 길바닥에 앉는 거밖에 안 되니까. 응. 그 빚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와이프도 있고 제 것도 조금 있는데 응. 지금 와이프 앞으로 되어 있는 게 더 많아? 예. 그러니까 제 빚은 이제 제가 회사 다니다가 회사가 망하면서 응. 그 주식 빚을 많이 졌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많이 갚아서 한 2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그 빚 갖고 나가는 게 맞아, 그냥. 그러니까 아파트 대출을 더 늘리면서 와이프 명의로 이제 더 받아서 그 주식 빚은 다 없앴어요. 이제 와이프 그 대출금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대출금 늘었어도 그동안 네. 갚아주고 자기가 그것까지 감당하겠으니까 너 못 만나가라 이 말 아니야? 그렇겠죠. 아, 왜 이렇게 아빠 멍청해? 어? 뭔 미련이 그렇게 있을 때 자라지 그러면 더. 근데 아빠 먹고 사느라고 한 곳밖에 못 보고 간 거 아니야. 그렇지. 한 길만 보고. 예. 근데 그게 잘못됐대잖아. 돌이킬 수 없대잖아. 그럼 놔. 그냥 아빠 갈 길 가라고. 응? 이해돼? 예. 빚이 반절이고 나머지는 그거예요. 그럼 그거라도 해주고. 어, 알았으니까 애들 데리고 그렇게라도 해 하고 가는 거야. 그게 맞지? 응? 허무해요? 그렇게? 그런 거 지금도 그냥 안 쉬고 매일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그렇게 사냐고, 내 말은. 누굴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가족이 그거를 그렇게 안 받아들인대잖아.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도 제가 듣는 건 뭐 어. 좋은 소리 자체를 못 듣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어?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라고. 어? 그런 여자가 없는 게 아니라 여자가 안 들어오고 나 혼자 평생 있는 게 아니라 또 들어오니까 그냥 한 번은 그래 실수했으니까 두 번 같은 실수 안 해야지 라고 하고 그게 맞다는 소리야. 걱정하고 뭐 이렇게 아니라 마음이 지금 당장 아프겠지만 70, 60가서 70가서 내가 힘이 없을 때 돈을 벌지 못할 때 그때 가서 다 뭐 집 대출금이 뭐 다 갚아주고 나서 나 혼자 됐을 때? 어? 그때 가서? 그러라고 했으면 듣겠어? 그건 정말 비참하겠지? 너 몸만 나가 이러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라도 판단이 서서 이랬을 때는 나는 그 판단이 맞다라고 봐요. 웬만하면 난 자식 있으면 이혼 안 하고 다시 생각해봐요 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아빠만 나 아빠가 너무 불쌍한 거지. 어? 아빠 혼자 희생한다고 한들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그걸 알아서 뭐가 됐는 아니거든. 제가 나중에 이 축산업 이쪽 일을 하는 건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학교 급식 쪽으로 이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저도 이제 나중에 제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 축산업 쪽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배운 게 도둑질이란 말 몰라? 야 멍청아 나는 네가 좀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미 끊다버렸는데 끈 다시 붙이면 그게 너덜너덜 티 안 나냐? 티 다 티 나거든? 그러니까 그거 다 뗐다, 냈다 치우라고. 그리고 올해에는 새로 이동해서 내 자리가 제대로 나온다, 이 말이야. 내가 가서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제대로 나오니까 그 자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해. 응? 그리고 지금 아팠던 거는 마음에 묻어두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갈 때 요 앞에 호수에다가 다 털어놓고 가. 어? 그리고 지금 당장은 네가 그래도 힘이 있어서 뭔가 움직일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어디 가서 말은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나 혼자 고생만 뒤지게 하다가 이렇게 됐네. 안쓰럽긴 짝이 없다 그래. 근데 어쩌겠어. 근데 이게 너한테는 차라리 새롭게 사는 인생의 시발점이 될 건데. 알았어? 어디 가서 네가 어?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서 일도 못하고 뭣도 안 되고 이럴 사람도 아닌 거고 열심히 최선을 다. 근데 너가 유도리는 없고 꽉 막히긴 했어. 그래서 답답한 구석도 있어. 근데 그거를 이해해줄 여자처럼 여자였으면 너한테 이렇게 안 하겠지? 응?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지겠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떠나야죠. 어. 왜? 너가 힘들지 않으려면. 무슨 말인가 이해돼? 네. 너가 힘들지 않고 너가 가서 자리 잡고 나서 어느 정도 됐으니 그런 다음에 해도 돼. 근데 지금 와이프란 여자도 어? 자기는 자기 딴 대로 너가 너무 외골수라서 어? 고생을 많이 했단 소리도 나와. 네가 자꾸 일만 벌리고 벌려 제끼고 하니까 힘들지.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독박육아 혼자 다 해야 되고 여자도 힘들었겠지. 그렇죠. 어? 서로 등만 보고 살고 있었으니 이제 와서 앞을 보자고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너네 둘은 계속 등을 어차피 이미 보인 상황이잖아. 어? 네. 중간중간에 너 그래서 이제 와서는 내가 볼 때는 그냥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맞다. 이게 정답이야. 선택은 네가 하는 거겠지만 새로운 자리도 일자리도 나올 거고 너가 거기 가서 너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인 거지. 알았지? 네.